낚시거리인데, 낚시거리는 왜 낚시냐면, 네? 엄지발가락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엄지발가락 들면, 이렇게 발목까지 땡겨가지고, 이렇게 낚시 바늘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낚시거리, 피싱. 네.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세우고, 발목까지 땡겨서, 이렇게 낚시 바늘처럼 만든 상태에서 상대방의 발목을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네, 이게 낚시거리인데, 자, 태견에서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태기질 중에 하나죠. 딴주, 그리고 낚시거리. 네, 가장 태견스러우면서 효과적인 기술들. 오늘 이 낚시거리를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근데 먼저 앞발로 가볍게, 그러니까 낚시거리는 안쪽에서 이렇게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뒷낚시를 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앞발 안쪽 바깥쪽을 거는 연습을 해볼게요. 먼저 기본품을 밟아보세요. 기본품 밟기 밟고, 네. 기본품을 밟은 상태에서 살짝 앞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네. 다시 보고 하나 오른발 했으면 왼발도 슥 놓고 슥. 네. 아시겠죠? 상대방의 품 밟는 타이밍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상대방 발이 이렇게 내려올 때 품을 밟지 않고 헛발기처럼 살짝 기었다가 상대방 타이밍을 뺏어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제일 효과적인 거겠죠. 네. 품 밟다가 상대방이 품을 밟기 전에 이렇게 네,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죠. 네. 근데 너무 지금은 이제 캐치하는 타이밍 연습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품 밟고 앞발로 하나 쓱. 네. 넘어지지 않게 바꿔서 하나 둘 반대발로 쓱 밟고 쓱. 상대방의 중심만 무너뜨려주는 연습을 할 거예요. 먼저 앞발 10번, 그 다음에 쓱 가다가 한번 먹어줬다가 앞발로 뒷발을 걸어주는 연습을 할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품을 밟잖아요. 그러면 내가 걸 때 한번 이렇게 먹어주는 거예요. 품을 오선 뒤에 됐을 때, 네. 바깥쪽으로 아웃사이드 낚시거리. 네.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쓱. 이렇게 네. 안쪽 10번 연습하고 바깥쪽 10번 연습하고. 그래서 낚시거리를 먼저 손을 사용하지 않고 낚시로만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려주는 연습을 할게요.